무당 선생님들이 상문 타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아니 그러면 무당을 하지를 말해야지. 아니 귀신을 보고 귀신을 움직이는데 상관집 안 간다? 근데 안 갈 때는 왜 있어? 언제 안 가냐? 손님 구슬 잡아놨다든가. 정월에는 잘 안 가 솔직한 얘기로. 아 선생님이? 나는 그래요. 선생님 그랬잖아. 우리는 신명이 신령님이 뒤에 계셔서 도와주지 쳐줄 거 쳐주고 일반인들은 이게 다 타지는 않잖아. 일반인들도 안 탄 사람도 안 타. 또 타는 사람은 전화만 받아도 타. 일을 잡아놓고는 못 가지 솔직한 얘기로. 예. 네. 그리고 아니면 나 이제 산을 목을 잡고 산을 간다든가. 그래도. 아 그럴 때는 안 간다? 그럴 때만 안 가고 나머지는 가죠. 나도 가는데.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신뢰는 모셨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.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상관집 갔다 바로 올 수도 있고 구태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또 그건 괜찮은가 봐. 너무 속보이는 짓 하지 마라. 아니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속보이는 짓들 하지 마. 이거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? 부당이면 뭐 그런 걸 가리지 말아야지 그냥. 그 제갓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난 제일 괜찮은 거. 나는 그렇게 하니까 모르겠어 나는.